파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 드디어 왔다. 덕분에 아프리카를 편히 지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어제 더러워져서 욕조 청소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를 살리려면 이 방법이 있어요. 치트키 쓰는 방법이 있고. 오빠 일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아니면 스트리머 빨리 만들어서 돈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영 머동님, 공혁주님, 삼대장 완성. 일단 지금 욕구 좀 한번 채워볼까? 욕구가 허기, 에너지, 용변. 머리 좀 심어달라고? 형님, 박제된 티버 핫 아이들에게 연장권 하나씩 있는 거 맞죠? 네, 있어요. 연장권. 연장권 내가 나중에 써놓을게요. 닉네임 알려주시면 됩니다. 게임해, 게임. 조용히 좀 하세요. 이제 게임에 관련된 얘기 위주로만 해주세요. 웬만하면 후원하실 거면 돈 내고 내 맘대로 말도 못하자 그러는데 내지 마, 알겠죠? 아잉, 막지 마. 웬만하면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면 게임 집중 안 되니까. 치트하자고. 풍영 세리님 본선 영상 후원 세리님방에서 됐는데 동안인데 못생겼다고 해서 내일 죽인다고 함. 아씨, 망가졌네. 난생 처음 1인 1닭에 성공했습니다. 소통하고 싶은가 봐, 여러분들. 후원하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소통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심지게 꿀잼이야. 일단 누님 좀 끄고 갈게요. 나 지금 얘 좀 살려야 되거든. 얘 좀 살려야 돼서 누님을 끄고 갈게요. 누님, 아니 잠깐 올릴까 그냥? 아니야. 다음 게임 아직 안 정하셨으면 오버워치 한번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유국 경쟁전 시즌 2 끝나겠어요. 시끄러. 형 제일 싫어하는 거 원래 게임 할 때 다른 게임 얘기하는 거다. 시끄럽다 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목소리 껐습니다. 누님 목소리 껐어요, 여러분들. 글자밖에 안 나오고 내가 못 볼 수 있다는 거. 할게요. 누님 이따가 캘게. 이따가. 지금 너무 소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수리 서비스 불렀어. 적당히 나오면 재미있거든 또 게임에. 이따가 좀 약간 지나서 조금 키던가 할게요. 죄송해요, 후원해주신 분들. 주 불렀어요 지금 수리 서비스. 컴퓨터 없으면 얘 집에서 할 것도 없거든. 오늘 지들 좀 잡고 게임 레벨 7레벨 만든 다음에 프로 스트리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왜 안 와? 전화했는데. 불렀나 안 와? 이거 시간 좀 보내자. 왔다 왔다. 오케이. 이제 좀 고쳐주세요. 뭐야,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네. 뒷모습만 보고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잖아, 수염 있잖아. 헌터 브라이언. 그 와가지고 컴퓨터를 안 고치고 지 끌고 치고 있어. 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지 끌고 치고 있어. 지 하드 같은데. 빨리 고쳐주세요, 헌터 브라이언씨. 고친건가? 아 다행이다. 아씨, 망가지면 안돼. 빨리 게임하자. 빨리 게임해서. 아 맞다, 페이스북도 잘해야 되는데. 사진 공유하기. 사진 찍은거 있니? 그 다음에 지금 용변이랑 허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C를 하고 그 다음에 콤보로. 우와, 와가지고 이것도 고쳐주네. 서비스 보소. 컴퓨터랑 이런것도 알아서 고쳐주는거야? 대박. 역시 미국이야. 어? 착하다 진짜. 그쵸? 브런치 먹기도 하고. 재택근무 좀 봐달라고? 어 맞다, 재택근무 해야 돼. 승진과제가 팔로우 100명 되기 했고 코미디 장난 레벨 3레벨 달성하기. 이거는 근데 대충 합시다. 이거는 꼭 안해도 돼. 왜냐면 얘는 어차피 스트리머 될 거라서. 얘는 꼭 안해도 돼. 밥 먹고. 뭐해? 먹어 이거. 계속 만들어서 먹어. 만들다 말았어. 아 이거 먹으려고? 이거 드세요. 네, 일하시는 분 이거 드세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일 다 하시고 여기 먹을 거 갖다 놨으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매너 있네요. 이거 밑에 거 바닥은 어떻게 지워요? 사람 죽인자고? 일단 오늘 꼭 스트리머는 되는 걸로.
수리 다 했어. 118달러. 얼마 안 해. 왜 그러지? 긴장함? 악취가 난다. 어디서 악취가 나냐? 이거 뭐지 이거? 또 망가졌어? 뭐가 망가진 거지? 냄새, 수리, 냄새 수리합니다. 밑에 이상한 거 냄새가 나. 뭐야? 그냥 컴퓨터로 가네. 이 녀석 말을 좀 안 들어. 냄새 수리 눌렀는데 그냥 웹서핑 하고 있어.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거든. 게임하기. 아마추어 대회 참가하기. 일단 무조건 게임 레벨 올리면 된다 그랬죠? 이거 뭐 피파 같은 걸 해야 되나? 귀신들린 집이냐고요? 아니 그냥 싼 집이야. 방금 욕한 것 같은데? 욕구기지만 채워주고 빠르게 직업을 만들도록 합시다. 여긴 뭐야? 아 우편? 내가 그 트레일러에서 보니까 막 이거저거 다 하던데 나는 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나온 시끌벌쩍 도시생활인데 뭐 한 것도 없고. 어? 어저께 그거 뭐야 이상한 파티, 그 절벽에서 하는 파티 한번 참가하고 지네들끼리 막 놀던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일단 게임 하자. 게임 먼저 올리고. 불편한데 지금? 피로해 지금. 게임 이거 다 채우고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없어. 청구서 한 번도 안 내지 않았냐고? 어 맞아, 나 안 냈는데. 잠깐만, 내 거 어딨지? 이게 내 건가 보다. 아 이거 임대료 집을 아직 아니야. 아직 배달된 것도 없고요. 아직 낼 것도 없네요. 걔 이제 다 찼나? 왜 계속 게임하죠? 다 찼는데? 와 이거 다 차도 게임하네. 채우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거 치우고 이거 치워야겠다. 이거를 치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리를 시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에서 큰 춤판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같이 갈래요? 그래 이런 거 가야돼. 어제까지는 절벽에서 했는데 이거 가야돼. 어 됐다. 이게 시끌벅적 도시생활이죠. 침묵. 아 근데 배고픈데. 여긴 밥 먹은 데 있을라나 모르겠네. 가자. 여기야? 도대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얘밖에 없어. 그냥 춤추고 땡인가봐. 한번 가보자. 뭐 있나. 제어판, 라디오 설정, 볼륨 설정.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나 본데. 전자음악으로. Make for Rube. 내 평상복이야. 얘 누구야? 코미디 웃겨야 돼. 온 김에 코미디 활동하자. 지금 직업 설정에서 레벨 3 달성하면은 승진합니다. 유적지의 DJ. 이거 봐, 눈이 만나니까 귀신같이 후원 안 하시네, 님들. 눈이 만나고 글자만 나오니까 안 하시네요. 누님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야 어디 가냐? 비료 주기 하러 가고 있어. 뭐야? 뭐 하는 거지? 아 오줌 내려온가 보다. 어 좋습니다. 얘는 매너남이에요. 얘 앉아서 싸. 밖에서도.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데서 싸죠. 역시 외국인이라 매너가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뒷모습은 보이는데 막 이런 데 가서 뒷모습 보이는데 얘는 부시에 숨어서 완벽하게 처리하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쁠까 봐. 역시 매너가 아이. 비료 주기가 뭔가 했네 씨. 노래를 한번 바꿔보자. 지금 춤추고 있어. 얘 또 왔네. 얘는 전문인가 봐. 밖에서 뭐 외국은 이렇게 노나? 공포영화 같은 거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놀더만, 맥주 파티 하더만. 장르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비트 고.
브레이크 비트 요청해. 너 얘기 잘한다. 호아킨이랑 얘기하고 있어. 쓰레기 얘기하고 있어. 어, 얘 게임 얘기하는데? 어, 브레이크 비트야 이게? 얘 게임 좋아하는 것 같아. 얘랑 사귀자. 아파트 열쇠 주기. 피자즈 팬이 처음에 만났던 친구잖아. 쟤한테 열쇠 줘버려. 열쇠 주는 건 거의 프로포즈나 마찬가지거든요. 역시 외국이라 그런지 빠르네 진도가. 열쇠 줘서 빠르게 진도 줘. 이게 제 열쇠입니다. 벌써 친해졌다. 다른 애들한테도 열쇠를 줄 수 있나? 신나면 줄 수 있나 봐. 친구들 초대할 수 있다던데. 이거 못 주는데?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 업주 전기 충격기로 장난치기. 춤이 이상하세요. 이분 떠나달라고 부탁합시다. 춤 이상하다고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쟤네들한테 떠드는 거 그만하고. 같은 아파트에는 열쇠를 줄 수 있어? 떠나주실래요? 춤이 너무 이상해서요. 우리랑 안 맞아. 장난 아니다. 권력 장난 아니야. 얘 왜 그러지 근데? 어색한 대화. 사교 활동이 좀 어설퍼서 말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방진이? 또 오는데? 나가라는데? 야 가자. 이거 뭐야 여기 얘네 몇 명 있지도 않고. 일로 와. 여기서 잡자마자. 딱 고르면 게이지가 있네. 아 얘랑 엄청 친하구나. 피자즈 팬이랑 관계 친구 열쇠 소지자 이웃 동료 인터넷 스타 심스타그램. 심스타그램에서 인터넷 스타인데 얘? 직업이? 직업이 인스타그램인가봐. 심스타그램. 어 우리 이거 패거리인가 본데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누가 얘 불쌍하다고 했습니까? 어? 이 패거리 중에 얘도 껴있어. 침묵 집단이라고 보이시죠? 내가 여기서 잡담하니까 온 애들 다 따라오는 거. 어? 지금 그룹 리더나 마찬가지야. 패거리야 패거리. 뭐 얘기하나 듣고 있어. 돌아서 앉아가 다시 돌아서 앉았어. 그래 말 껴. 어 말 껴.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해. 우린 같은 패거리다. 좀 겉돈다고? 약간 그럴 수 있어. 얘가 좀 대빵인가? 누가 대빵이지? 리더가 있을 거야. 걔랑 친하게 지내. 알아가기. 어 얘가 좀 얘랑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뭐야? 비역센. 비역슨 비오른. 성인이야. 다른 애는 청년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유쾌한 사람들? 뭐지? 일단 제일 게임을 잘 아니까 게임을 먼저 얘기해보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배고픈가 본데요. 집에 가야지. 꽃딱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죠 게임은? 게임 얘기해서 창피함 또 떴어. 배고프니까 집에 갑시다. 얘네들 친해서 뭐합니까? 돈 많이 벌고 건물주 되는 게 목표인데. 어? 건물주 되는데 친구는 필요 없어. 친구 사귀면 건물 줄 것도 아니고. 집에 가. 뭐 별거 아닌 이상한 클럽 활동 이거 뭐야 이거. 집에 가서 빨리 게임이나 해. 게임 레벨 빨리 올려야 돼. 오늘 스트리머 돼야 돼. 친구하고 빨리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 친구 필요 없어. 가는 김에 조깅도 좀 하고. 건물주 되면 친구 생긴다. 그쵸? 건물주 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물주 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스트리머 됐다 칠까?
돈 벌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스크리머 됐다 치고 어? 그런 게 어떨까? 내가 일단 밥 좀 먹읍시다. 응? 돈 금방 벌라나? 돈 얼마나 있어야 되지? 치트 쓰면 좀 재미가 없어서 근데 솔직히 뭐야 왜 자꾸 놔두고 안 만들어 먹냐? 계속 만들어 왜 뭐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그게 없군요. 만드는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카운터가 없어서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전자레인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 먹어야 되지. 그게 없구나. 일단 전자레인지 먹고 먹고 혼자 살면 근데 이렇게 살겠지 진짜? 됐어. 그러니까 안 먹을 거 치우고 다 먹은 다음에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구경하러 가요. 9시쯤 데리러 갈게요. 뭐야? 아 피자 팬이 나한테 관심 있나 본데? 아 나 바쁜데 나 아 나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뭐 데이트 신청인가 이거? 아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뭐. 어 저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좀 거절해. 그렇잖아 이웃 사촌으로서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는데. 약속 정한 거 맞아? 부르면 가야지. 오케이 설거지하고 뭐가 이렇게 밀렸어. 출근 재택근무해 넘기고 바퀴벌레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던데? 어딨어 여기도 있네. 바퀴벌레는 어떻게 잡지? 쥐는 안 잡히더라고. 퇴치하기 오케이 퇴치하기 있다. 바퀴벌레 좀 퇴치해볼게요. 오케이 바퀴벌레 약 뿌리면 되겠네. 없어지나요? 없어지네. 뭐 바퀴벌레 있으면 뭐 어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사갈 건데 우리 일단 다 없어졌고 지금 위생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 말고 또 더러운 데 있나 본데? 일단 쥐도 좀 퇴치하자. 쥐구멍 아 없네. 퇴치됐나 보네. 야 바로 게임해. 시간 없어. 어? 스포츠 대회 해 말 피파. 이상하다 약속했는데. 해외 풍뎅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씻어야 된다고? 아 맞다 씻어야 되네. 일단 이거 게임 다 끝나고 게임 레벨 7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스트리머. 씻고 밥 먹고. 어? 뭐야 열쇠족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네. 우리 집 보고 무슨 생각할까? 아 노답 이런 생각할까? 가만히 서있어. 야 친구 집 왔으면 친구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 열쇠준에 있잖아요 옆집 살거든요 얘가. 게임하고 있어. 왔는데 인사도 없이 얘기 좀 하러 가자. 아파트 열쇠 돌려받기 문제에 대해 불평하기 비디오 게임 실력으로 감명 줘봅시다. 이거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 것 같거든 얘? 천생 연분일 수도 있어. 야 게임 그만해봐. 어? 연애도 일도 모두 다 성공할 것이다. 아 지금 몸에서 좀 더러운 냄새 나는데. 아 버스터 베이 두프가 악취가 나고있어. 안녕. 어 좋아하고 있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게임 얘기. 좋아 올랐어. 첫 키스? 이거 바로 되나 이거? 아니야 일단 번호부터 구해야 해. 너무 급해. 게임을 좋아 나한테 관심 있다니까. 봐봐 이거 하트 올랐어. 19만 씌워. 어 일단 번호만 교환하고 가라고 하자. 씻어야 되니까.
교환했나? 벌써 교환함? 교환했나 봐. 일단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목욕부터 하자. 지루해서 지금 게이지 떨어지네. 잠깐만요. 금방 씻고 나갈게요. 몸이 너무 더러워서요. 아, 좀만 기다려봐. 가는 건가? 엄마 가도 돼, 옆집 사니까. 뭐하지? 와, 쓰레기도 버려주는 거야? 됐다, 됐어. 쓰레기도 버려주네. 너무 노답이라. 좋았다, 일을 쟤한테 시키자. 어?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지가 다 치우고 그럴 거야. 옆집 사는데. 가만히 이런 거 다 놔두면 자기가 다 청소해주고 막 그러지 않을까?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치우는 건 답답한 사람이 치우는 거고. 어, 저는 안 답답한데. 응? 위생 좀 채우고. 응? 저 여자 잡으라고? 불 잡어. 게이지 찾다. 용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만드는 거 안 돼, 만드는 거. 그냥 먹는 거. 점심 차리기로 하면 되나? 먹고 그 다음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잠자기 콤보로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 됐다. 이상 다 찾고요. 의자하고 책상 옮겨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 아, 저 뭐야 근데? 아, 근데 이것도 줄여야 돼. 보시면 쓸데없이 빈 공간 차지하고 있거든요? 화장실 크기 안 맞아. 어, 오케이. 화장실 좀 크게 하던가. 그렇죠, 좋죠. 빈 공간을 삭제해야 돼, 이거 뭐. 와, 이제야 좀 살만하네. 그 다음에 아, 여기 저기 튀어나와 있냐. 필요없는 공간을 모두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있는 건가? 먹는 것도 여기서 먹자. 어, 한 군데서. 이 악취는 뭐지? 됐다, 깨끗하죠? 도시에서 놀려고 하는데 당신의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좀 나한테 얘기 왔네. 향신료 축제가 열립니다. 저런데 한번 가야 되나? 동선 최소화. 용변, 왜 용변 안 갔지? 용변 콤보로 가라니까. 쉬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먹고 간단한 간식 시리얼 페스트리 먹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수리 시도하고 에너지가 별로 안 찼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콤보를 했잖아. 왜 안 합니까? 빨리빨리 해. 오늘 스트리머 돼야 된단 말이야. 빨리 이래가지고 언제 돼. 건물주. 근데 여러분들 건물주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건물주 기능이 있어? 좋다. 야, 밥은 안 먹고 꺼낼만 했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위생도 장난 아니고 지금. 나 잠 취소. 바퀴벌레 아까 잡았는데 또 생긴 거야. 냅둬요. 쟤네도 먹고 살아야지. 바퀴벌레는 고대 때부터 계속 살아있던 그런 벌레로서 퇴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같이 살아. 옵션이야. 먹고 그 다음 또 씻어야 돼. 왜 이렇게 맨날 씻어야 되죠?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거품 목욕해야 돼. 그렇게 많이 안 씻어도 되는데 혼자 사는데. 응? 그 다음 다시 자기. 이게 무슨 삶이냐고요? 저의 삶? 이거 보면 심지하면 꼭 지같이 산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그냥 계속 심지어 일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같은 사람은 계속 컴퓨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코짓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약간 좀 지가치의 심지를 맨날. 아, 이번엔 좀 잘해야 되는데. 일단 직업부터 구합시다. 오늘도 어떻게든 직업을 구해서 어, 빨리 씻어. 일단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생활을 즐기는 걸로. 이거 보면 난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야. 근데 결혼해서 더 문제일 수도 있어. 이거 봐, 혼자 살면 여러분들 보기엔 짠할 수 있죠. 그지만 얘는 괜찮아. 얘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불행하죠? 왜? 집에만 있는 거? 재밌는데? 컴퓨터 하는 거 재밌는데? 게임하고
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거 되게 재밌고. 더러운 거? 더러운 뭐 어때? 얘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지. 더러운 거 좋아하는데. 어? 지금 버프 너프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안 쓰셨을 거야. 샤워기 좀 사자고. 이걸로 되지 않아요? 이거 말고 좀 좋은 걸로 살까? 별로 안 된다. 근데 이거 위생이 비싼 걸로 사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위생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저거라도 채워야 되니까. 위생 좋은 걸로 사면 더 빨리 차거든요. 위생 잠깐만 집을 이걸로 갈까? 정말 비싼 걸로 맞나 이거 비싼 거? 샤워기로 하는 게 좋아요? 검색으로 샤워기. 아 샤워 부스로 하자고? 어 이걸로 하자. 제일 비싼 거 얼마냐? 향균 청결대.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못하네. 과학자 직업급 레벨 7이면 저거 해제된다. 저거 뭐야 저거. 청결대 막 과학 시스템이야 막. 기쁨 두 배로 가죠. 개큼. 엄청 커. 개 너무 큰 거 아니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달고 저거 뺍시다. 와! 야, 그 나와. 그 나오고 너 일로 와봐. 그만하고. 이거는 팔아먹고 이거를 여기다 붙입시다. 공간을 최소화해야지. 위생 여기 다 차지도 않았어. 거품 먹은 뜨거운 사용. 생각에 잠겨 샤워. 빠른 샤워. 생각에 잠겨가 많이 차든가? 일단 감탄해서 기분 좀 좋게 하고. 쇼패스트 샤워 얼마나 걸리나 보자.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빨리 깨끗하게 되나. 와 차는 거 봐. 역시 비싼 게 좋아. 이거 게이지 차는 거 보세요. 무슨 소리지? 잠을 잘 수가 없네. 하트 이거 뭐야? 이거. 노크야 노크. 야 일로 일로. 노크해. 저기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트 이거?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뭐야 이 녀석들. 미친 듯이 번뜩이는 눈이야지. 네, 아, 힘내세요. 가자. 뭐 하는 놈들이야 씨. 자러 갈 수가 없나? 뭐 하는 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문을 부시자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친해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성가시계 조리기. 이름이 마리오야. 성가시가 조르기가 뭐죠? 뭘 조른다는 거야? 좀 친하게 지내자.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옆집인데. 네. 소음에 대해 격하게 이제 기분은 좋아졌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또 집에서 일하거든요. 기분 나빠졌어. 됐다 가자. 잠이나 자야지 이제. 이제 잘 수 있나? 야 잠자리 꺼져 있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대. 죄송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좋은 이웃이 되도록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사과. 아니에요 시끄러울 수도 있지 하면서 사과. 훈훈하게 끝내자. 오케이. 봐봐 안에 봐봐. 뭐야 누구랑 있는 거야? 이제 잘 수 있네요. 시끄러우면 못 자나 봐. 잠자기 버튼이 사라져 있었어. 침대도 좀 좋은 걸로 할까? 에너지가 너무 안 차가지고. 뭐지 저 녀석? 뭐야 뭐야 이놈. 뭐 하는 거야? 우리 왜 여기서
왜 그걸 보고 있어? 내 또 이게 사촌이야. 옆방이니까. 야, 야, 나 일어나, 일어나. 야, 너 뭐야? 내 컴퓨터 건드리지 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영태야. 우리 컴퓨터 하나밖에 없는 거. 이래서 와가지고 여기 왜 채팅하고 있어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미친 듯이 번뜩이는 놈. 친해지고 싶은 거야? 지금 화난 상태인데 얘? 그 뭐 말도 못 하고 떠나달라고 부탁하기. 역시 이래서 인간관계 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인간 침묵을 안 합니다. 어? 곤란하게 말이야. 저기 좀 꺼져 주실래요? 예? 옆집에 꺼져 주세요. 집에 컴퓨터도 없니? 좀 살아 좀. 오케이. 자, 갔네. 아이, 저 잠 좀 자야 되는데. 침대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꿉시다. 무슨 체력이 회복이 안 돼. 침대에서 자는데. 12,000원밖에 12,000달러밖에 없는데 이거 침대가 12,000달러야? 개비싸네 이거. 좀 싱글 중에서 좀 제일 좋은 거 없나? 고독한 싱글 경찰 직업군 코델리아 공주의 싱글 침대 8,500달러. 개비싸네. 그 다음 걸로 하자. 오케이. 더블로 사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사랑은 일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게이지 좀 잘 찰라나 모르겠네. 그래도 좀 천천히 차네. 별로 안 차잖아. 무슨 사랑을 나눠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컵 치워야 된다고? 아니 컵 뭐 따라 마신 거야 이거? 치우고 치우기. 안 되겠다 너무 귀찮다. 가정부 고용하자. 지금 우리 오늘 스트리머 돼야 돼. 오늘 인기 직업 지금 몇 레벨이었지? 어? 게임해 빨리. 여러가지 게임해. 오늘 꼭 돼야 돼. 오늘 직업 구해야 돼. 안 그러면 얘 버려야 돼요. 어? 환불 받아야 돼 그냥. 응? 돌려. 지금 게임 레벨 어디서 보더라? 조리대 좀 장만하자고.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심지어 너무 금방 배고파. 직원 고용하자. 채식 출장 요리사. 너무 비싸다. 100달러. 영태 놀라지 마세요. 패션거리에 버려진 지하창고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건 꼭 가야 돼요. 여유있게 10시쯤. 버려진 지하창고에서 콘서트? 이번엔 좀 다른가 보다. 아 오케이 갈게. 아까 그때도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이동해야 되나? 콘서트면 누가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닌가? 10시 지금 몇 시야? 10시 없는데? 밤 10시인가? 밤 10시 오라는 거겠지? 문자 보내기 계획하기 놀자고 부르기. 밥부터 먹어. 게임 게이지 다 채우고. 밤 10시 거야 밤 10시. 게임 레벨이 이렇게 안 오르네 이제. 잘 안 올라 이제. 자 용병 보고 간단한 간식 먹기. 전자레인지용 식사. 컨버러 넣고. 게임 레벨 이제 드럽게 안 오른다. 어떻게 올리지? 조리대를 사서 밥을 차려 먹자고? 나 혼자 사는데 뭘 차려 먹어. 전자레인지 음식 먹으면 됩니다. 이거 게이지 얼마나 차나 보고. 이게 많이 안 차면은 만들어 먹는 거 좀 생각해 볼게. 잘 차네. 옆에니라 또 얘기하겠네. 밥 먹으면서. 소스. 얘 좀만 호감도 올리면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자 팬이랑. 이런 나라도 좋아하는 거 봐. 정말 이 여자다. 정말 이 여자야. 이런 나라도 좋아해. 게임도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 밖에 가운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 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하기. 아 더블 침대로 살 거 그랬네요 여러분들 말대로. 게이지가 그냥 말만 해도 올라. 천생연분인가봐.
Drops a glips a dar. 키스를 일단 하지는 말고 키스 아니 키스하면 좀 곤란할 걸. 레벨 상승, 카리스마 레벨 상승. 싱글인지 일단 물어볼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Ray. 쓰레기 버리는 데서 뭐 얘기 없어. Bank of Flame. 싱글이다 싱글. 싱글이야 싱글. Gamarish Brie. 일단 외모 칭찬하고. 왜 그래 이거? 속까지 있지 않은. 아 그. 전자레인지 음식 먹었는데 안 익어서 불편하다.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야 어디 가? 아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왔어. 아 외국은 먹어도 되나? 세면대 물을 왜 먹지? 괜찮아. 아 저거 아, 외국은 먹어도 될걸? 일단 이거 치우자. 일단 치우고 외국은 수돗물 먹는 걸로 알고 있어. 치워. 이거 왜 안 치우냐 이거? 버리는 데가 없나? 싱크대가 없어서? 싱크대 이제 만들자. 좀 집같이 살아야겠어. 여기 내 생각엔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싱크 내 생각엔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세면대 배관 말고 일단 카운터도 좀 있어야 되죠? 이거 하나 아 잠깐만 싱크대 싱크대 어딨지? 테이블 및 선반 싱크 여기 있다. 아 카운터에 껴야 되나 본데? 카운터에 껴야 되나봐. 카운터 싸구려를 사고 거기다 낍시다. 이렇게 두 개 놓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100원, 100달러인데 이거는 165달러야 싱크대. 됐죠? 또 뭐 필요한 거 있나? 어? 또 뭐 필요한 거 없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해. 이제 치울 수 있어? 아 이제 치울 수 있네. 싱크대가 없어서. 왜냐면 얘가 싱크대 쓰고 있잖아. 응? 세면대에서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좋다. 좀 말 좀 걸어보자. 일단 여자친구는 안 하려고 했는데 포옹하기 포옹하기 포옹하기는 건 괜찮잖아. 아 바퀴벌레 왜 계속 있지? 나 이동해 포옹하기. 됐다. 함께 사진 찍기. 이렇게 여자 사귀기 쉽다니 정말 게임이구만. 왜 욕실에서 찍고 있어 근데? 포옹하기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포옹하네. 칭찬 한번 해주시고 외설적인 질문 안 되고 끌린다고 고백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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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은 아직인데. 고백 아직이야. 더 치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어 뭐야 가네 바쁜가봐. 놀러 나가자고. 일단 됐다. 일단 됐어. 게임 해 게임. 게임. 미연시가 되고 됐다. 됐습니다. 내 머릿속에 옛날에 했던 수법이 떠오르네요. 일단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집을 다 팔고 저쪽 집으로 이사가면 되거든요. 옛날에 좀 부잣집 딸이기를.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컴퓨터에서 열심히 이제 어? 게임 연습해가지고 스트리머 되는거지. 어? 근데 여기 옆집 살아서 그렇게 부자는 아닐거야. 똑같은 아파트라서. 뭐야 아이 곤란합니다. 어 왜 그러시지? 아 안돼요. 아 이거 왜이래 게임이. 야 문 열어줘 일단. 아 문 잠금 있어.